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점점점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고 끝나면 그 뒤에 문장이 뭔가 완성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가 주는 깊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이라는 이 제시어를 드리면 그 뒤에 어떻게 여러분은 문장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라? 이러진 않겠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이니까 하루는 걸러서 마셔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1차만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니까 피곤하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루 뒤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주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늘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다, 당당하다는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사전적 의미인데요. 당당하다란 뜻이요.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당당하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를 않고 있거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면 핍박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환란을 줍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당당하려고 하면 쉽사리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나의 몸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의 삶이 자꾸 꼬이게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면 삶이 그렇게 꼬여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핍박, 고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세상에 내가 굴복하니까 아 이게 웬걸요?
나에게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안락함이 있어요. 당당하자. 세상 앞에 당당하자. 이 말만 조금만 포기하면 돼요. 조금만 세상과 불의가 있더라도 조금 눈 감아주고 조금만 타협하고 세상에 조금만 숙이고 들어가면 아 보니까 고난과 핍박 대신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 이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티도 안 나게 정말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떳떳한데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통만 주시고 핍박을 주십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으세요? 억울할 때 참 많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제가 볼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주요 인물로 두 명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사촌 모르드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또 바꾸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문화 제국이었습니다. 다문화의 나라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던 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오늘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오늘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인도 지방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인도 지역에서 구스가 어디냐면요. 구스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땅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민족,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그 포로들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을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귀환을 명령하고 권유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정착하면서 다 문화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는 유다 민족들도 다수 있어서 이제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속해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던 그런 곳이었고요. 또 굉장히 부한 나라였어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풍요가 모두를 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오늘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시대가 부하잖아요. 부자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부유하게 사는 그런 시대인데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극빈층은 굉장히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처럼 그때도 빈곤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일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왕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힘, 권세 그리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저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뭐 저런 돌의 이름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는데 그 금잔의 모양이 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했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잔이 다 금잔이래요. 근데 그 잔이 다 다르게 생겼대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돌들로 가지고 그 뜰을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잔치를 위해서 7일 동안의 잔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이 넘치다 못해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위해 쏟아부었던 돈이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였을 거예요. 또 왕실에 있는 관리들의 무력, 권력욕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시대입니다. 왕과 똑같이 자신들도 저렇게 막 모두 다 다른 금잔으로 마시고 싶을 정도의 그런 물질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던 그런 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싶어해요.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힘을 얻는 거였어요. 물질을 얻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실의 관리들이 다 간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왕의 힘을 빌려서 내가 먼저 한번 성공해 볼까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게 왕실의 이 신하들입니다. 편법이 난무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인맥, 학연, 지연, 아부, 뇌물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득세하기 위해서는 왕을 충동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비위를 맞추곤 합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 왕비가 한번 왕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오거든요.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번 하니까 왕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 신하들이 왕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대변해서 왕비를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날립니다. 결국 이 왕비가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죠. 그 장면이 1장에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자신들이 왕비를 쫓아내도록 그렇게 부추겨 놓고서는 이제 왕에게
새 장가를 들려고 또 부추기는 거예요. 2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실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왕에게 내가 잘 보여볼까? 어떻게 하면 왕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볼까?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달콤한 말을 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출세해볼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외모지상주의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의 아리따움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잖아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되니. 물론 에스더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긴 합니다. 에스더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부패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야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넘버 투라고 소개가 됩니다. 왕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이제 너가 넘버 투다 세워주고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너희들은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해라 꿇어서 절을 해라 예를 갖춰라 라고 하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이 절대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다음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권력을 얻어볼까 물질을 얻어볼까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벌써 줄을 잘 쓰려고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모르드개였습니다. 2절을 계속 보면 모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개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지만 모르드개는 꿇지도 않았고 그리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이 저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왕이 내린 명령인데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하들은 하나같이 다 이 하만에게 그리고 왕에게 꿇어서 엎드리고 조아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개라고 하는 작자가 도대체 뭐 하는 작자길래 하만 앞에서 넘버 투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개가 뻣뻣할 수가 있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드개에 가서 묻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한 것을 왜 너는 거역하느냐? 너도 우리처럼 똑같이 해라. 그랬더니 모르드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다인이니 유다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이방신이나 어떤 이방신이나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뜻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개에게 있어서 유다인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사람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 그게 상식이에요. 그 원칙이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처럼 해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유다인이요 라고 담대하게 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만 있습니까? 다른 신만 있습니까? 꼭 무당에 가서 점을 봐야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죠? 돈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뜻, 나는 돈보다, 나는 명예보다, 나는 물질보다, 나는 권력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당함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모르드개의 당당함을 본 사람들 역시 반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르드개의 행동을 하만에게 그대로 가서 일러바칩니다. 하만에게 가서 꼭 찌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 하만에게 가서 또 거기다가 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유다민족이더라고요. 넘버2님, 하마님, 유다민족이 보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이다 라고 슬쩍 이렇게 찔러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개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안 입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나는 유다인이요, 유다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안 입고 왔으면은, 그 당당함 한마디가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으면 모르드개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그냥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만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이러이러하던데 그 모르드개가 유다인입니다. 보니까 유다인 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무시무시한 민족 대학살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예요. 유다인을 향한, 유태인을 향한 그 대학살이 이때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너무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안이 꼽고 그리고 꼴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하만이 가서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왕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죠. 앞서 언급드렸던
돈으로 왕을 매수하는 이야기예요.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신하의 청탁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꾸미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돈이 걸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걸리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그 청탁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인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시하고 이 조서를 쓰시죠.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하시죠.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런 청탁을 하니까 그게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것인지도 뭐 처음엔 알았겠죠. 근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돈이 자신에게 올 생각에 그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직인으로 쓰던 그때는 왕이 반지가 있었어요. 반지를 직인으로 썼습니다. 그 반지를 빼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 하만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3장 10절 11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런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돈으로 엄청난 범죄를 꾸미는 것도 묵인하던 그런 시대에 모르드개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확고할 때 이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게 모르드개에게 찾아온 환란이에요. 핍박이에요. 그 행동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나는 유대인이요 그 한마디, 나는 유다인이요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쟤 너무 거만한데? 좀 꺾어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왕에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 친척 간에 굉장한 다툼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가정들, 친척들 그런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핍박을 당했던 그런 경험,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상을 멸시한다느니, 어디서 배워먹은 조상을 조상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디서 배워먹은 예절이냐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내리사랑 내리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켜온 그런 신앙의 유산,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계승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같이 기도해주자. 우리에게 조금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유산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름 행사 앞으로 있잖아요. 그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리사랑 내리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 여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보게 될 결과 있지만 결국 모르드개를 음해하던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왕에게 처형당하고 모르드개는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7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해라, 너희들도 당당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도 침묵을 지킬 것이다. The Night, 밤이라는 책을 쓴 엘리 위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참상을 알게 해주었던 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저 밤, The Night이라는 책에서 남긴 말입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만났던 엘리 위젤 교수는 인류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얼굴에 진심으로 묻어나던,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엘리 위젤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강의실에서의 모습이 떠올라 그때의 자료를 한번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한번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이 적힌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의 강연 중 일부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이방인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문제라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에서 알려질 때쯤 되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인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생생한 모습이 내 집 안 방까지 바로 전달됩니다. 일단 알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켜야만 합니다. 강의실에서 그리고 강연 중에 이 엘리 위젤 교수가 굉장히 많이 나눴던 그런 말 내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올 여름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요. 그 떠나는 마음에 꼭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떠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 위젤의 작은 이 몸부림, 본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살아서 나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엘리 위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 점점점 이 뒷부분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음에도 내가 알고 있음에도 저지르는 그런 부끄러운 일,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혹시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아주 작고 미미한 그런 크기의 부정이라도, 아니 이건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분명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제 시험기간 끝났죠? 시험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곧 방학인데 이제 신나게 놀 일만 남았죠. 끝났지만 미안해요. 시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시험을 보면 대개는 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변별력을 갖기 위해 시험을 봅니다. 그렇지 않은 시험은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시험 중에서도 특별히 고시라던가 입시 등등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한 번씩들 그래도 컨닝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쯤 너무 작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납니다. 명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 작은 거, 내가 컨닝을 했지만 정말 작은 부분, 내가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 시험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고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부정행위 하나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혹여 내가 커트라인에서 합격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부정행위 하나를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은 탈락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정직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시죠?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서는 커다란 기상이변을 가져올 만큼 아주 작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내가 볼 땐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피해를 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그리고 어떤 나머지 문장으로 그 문장을 완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할 것인가? 그 문장을 완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많은 시간, 많은 때 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할 때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돈에, 물질에, 권력에, 그리고 권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